지금부터 제57회 국정과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정부 기관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미래사회위원회라는 데서 그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 정책 그걸 케어할 수 있는 헬스케어의 시장이 너무나 좁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한 10%, 환자가 10%, 80%가 미병 상태 사람입니다. 미병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질병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힘들다고 그래. 병원 가면 건강 이상 없다고 그래. 나는 불편해 죽겠는데. 그런 상태가 한마디로 미병이죠. 어차피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를 끌고 가면서 기업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전문인이 해서 도와주고 돈을 받는 핵심 멤버 소위 통합과학진흥연구원의 핵심 요인은 전세일 박사님이고 또 그분은 전문인이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함께 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과학진흥연구원과 함께 MOU를 한 것이고 거기에는 소위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 10여 분 한의학을 다루는 교수들이 한 10여 분 그리고 그 접점에 있는 이제 로컬 병원, 개인 병원에 있는 분들이 한 5, 6명.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 전문 교수가 한 25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의료인이 이제 다루는 분야가 한, 해서 지금 한 33명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의학하고 현대기술을 이렇게 종합한 헬스케어 제품들이 ANA 관리기에 한 3종 정도가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다음으로 이제 뷰티케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게 현재 양산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게 한 3종 정도. 지금 현재 개발한 ANA, 최근에 나온 ANA 남바가 8000입니다. ANA 8000 같은 요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성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무게감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현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 아주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차세대 선도 사업이라든가 대경 선도 사업 이런 그 기술들을 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약에서 같이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의 통로, 그것이 바로 12경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는 구역치료법이라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통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양과 서양의학은 원래 합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통로에 대한 이론과 개념인데요. 그것이 바로 손과 배, 발을 통해서 인체의 에너지가 순환을 한다. 그런 원리적인 합일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개발부터서 사람의 손과 배, 발을 통해서 순환과 자극을 가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저희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좀 없던 기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IT를 융합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LED에 대한 치료 기술 그래서 LED 광치료 기술을 처음으로 저희가 탑재를 좀 했고요. 또 이러한 그 저주파적인 자극을 통한 그 자극을 기존의 직선 방식에서 저희는 스페로이드 파장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는 그래서 복부를 장애 모양대로 회전을 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함으로써 아주 좀 차별화된 네 가지 발명 특허 그리고 두 가지의 실용 그리고 여덟 가지의 디자인 특허를 통해서 그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ANA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ANA는 건강한 윤리균형으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ANA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